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변수가 인구 구성비 변화에 관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 인구 구성비 변화만 보면은 그 사회의 미래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압도적으로 그런 인구 구성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가 늙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각종 의료 비용 이런 부분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아주 일련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아주 눈에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이제 늙어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주 빠르게 그렇게 늙어가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나라 자체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큰 추세를 아마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정치적 상황까지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가속화된 속도로 이제 국가의 어떤 침체 국면 같은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돼. 그게 다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일면에 온라인으로 뭐를 다룬다고 하니까 이 천만 실버 시대 나이가 든 분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이제 유치원들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 유치원에 노인들이 이제 유치원 뭐 이렇게 해서 노치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국 자산의 46%를 가지고 있는 노인 세대, 파워 세대, 경제에 주무르는 큰 손으로 등장하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는데 뭐 중간에 또 처음하고 중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크게 그냥 제쳐두고 결론 부분에 천만 실버 시대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동산까지 합칠 경우 우리 사회에서 60세 이상은 국내 순자산의 4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래 살 걱정 때문에 지갑을 닫으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에 큰 어떤 걸림돌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부를 갖고 있는 세대에 자산을 젊은 층으로 이전해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의 회추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젊은 날을 보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물론 뭐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날부터 이렇게 아껴 쓰고 그렇게 돈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돈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동년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작가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논평이나 글 같은 걸 쓰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나이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연령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대체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 돈을 왜 안 쓰냐고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겠지만 나이를 먹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 자체가 본성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런 부분들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있고 없고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게 되면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전에 한 기업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식품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귀에 선하거든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맞으면서 식품업계에서는 일본 국내에 공장을 세워본 그런 기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툭 던졌는데 그 상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런 게 대부분 상상이 안 되죠. 고성장을 20년 30년 정도 해온 그런 사회는 고성장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또 고용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그런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기사 한국 자산의 부동산을 포함할 때 46%를 65세 이상 실버 세대가 갖고 있다는 이 내용을 예, 한국 자산의 46%를 가진 파워 실버 예, 이게 이제 기사를 다뤘는데 예, 가계 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까지 합친 세대별 자산을 따져보게 되면 60세 이상이 가진 순자산이 전체의 46%에 달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은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밥 잘 먹고 자다가 갈지 아니면 지금부터 뭐 30년 40년 뭐 김형숙 교수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지만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안 되고 아이들한테 폐를 끼쳐서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 80이 될지 90이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46%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거죠.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장을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업계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경제 자체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현명합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의대 붐, 의대 입시에 대한 붐이 있는 거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뭘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거는 그래도 국가가 세금으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노인 세대가 자산의 절반 정도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예, 뭐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이가 든 세대들이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진 현금과 예금이 전체의 57.3%. 예, 우리보다 좀 많네요. 일본은
우리보다 돈을 벌인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처럼 이렇게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뭐 데이터는 없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자산의 절반 이상을 가진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데 그 사람들은 욕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이든 서비스든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출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유효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수요 자체가. 유효수요 자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경제 역동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수출이란 것은 예외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아주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말에 도둑놈들 이제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말에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 선거 공정성이 훼손돼서 참정권이 침탈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